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은 핸드드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커피랑 핸드드립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핸드드립이 뭔가 멋있기도 하고 분위기도 있고. 근데 핸드드립을 하려면 뭔가 전문성도 있어야 될것 같고, 기구들도 많이 복잡해 보여서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핸드드립에는 어떤 기구들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드립 하러 가볼까요? 자, 먼저 원두를 갈아줄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원두는 블루보틀의 벨라도노반 원두이고요. 원두는 18g 넣어줄 거예요. 오늘은 느낌 있게 수동 그라인더로 갈아보겠습니다. 잘안 되네요. 자동 그라인더로 할걸 그랬나 봐요. 2000 years later. 끝! 다 갈았어요. 와우. 원두를 다 갈았으면은 이제 드립 세트를 준비를 해줄게요. 서버 위에 드리퍼를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여과지를 올려줄 거예요. 이쪽 부분 한번 접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얘가 자꾸 뜨잖아요. 드리퍼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린싱을 해줄 건데요. 이 린싱은 이렇게 들뜨는 거, 여과지가 들뜨는 거를 방지해주고, 이 서버를 미리 예열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물을 버려줄게요. 이제 여과지에 원두, 우리가 간 원두를 넣어줄 거예요. 넣은 다음에 살짝 흔들어서 원두가 평평해질 수 있도록 터주고, 자, 이제 핸드드립을 추출할 건데요. 저는 이 원두에 한 2.5배수 정도의 물을 먼저 부어서 교반을 해줄 거고요. 30초 동안. 그 다음에 320ml의 물을 다 푸어링 해줄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핸드드립은 푸어오버라고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다 넣는 핸드드립입니다. 자, 저울을 아래에다가 대주시고 45ml 정도 물을 부어줄게요. 교반을 해줍니다. 이 작업은 원두에서 나오는 가스가 추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원두가 물에 충분히 불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30초. 나머지 물을 부어줄 거예요. 이 푸어오버의 장점은 내리는 방법이 크게 있지 않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부어주시면 돼요. 간편한데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핸드드립 추출 방식이죠. 물을 다 부었으면 이제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 물들이 다 추출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끝! 이제 같이 기다립시다. 자, 드디어 다 추출했습니다. 저는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먹어볼까요? 아, 근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확실히 에스프레소로 내리는 아메리카노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깔끔해요. 완전 깔끔해. 그치. 또 드립의 장점이 부드러운 산미잖아요. 그 확실히 그 아메리카노보다는 산미가 있는데 뭔가 톡 쏘는 산미가 아니라 이 혀를 감싸는 산미가 너무 깔끔함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왜 드립 매니아들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산미 때문에 드립을 주로 내려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진짜 드립이 매력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핸드드립 기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드립을 내리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편하고 손쉽게 드립을 내려먹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